자, 이제 오늘 교육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강의인데, 오늘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제 홍보 영상 올릴 때는 처음에 앞에 요번 기수에서는 증상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번에 이제 인원이 몇분안 되고 해서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강의를 앞부분에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증상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오시는 분들 봐서 거기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양력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58년생입니다. 원래 지금 나이가 66이죠. 집의 나이로. 경북 의성, 뭐 아버님 고향이 의성이어서 의성이라 하는 거고, 저는 의성에서 자란 적이 없고 그냥 경북 도내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자라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사 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 쭉 자라서 32살에 대구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다시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대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력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부 석사 까지를 했고, 세부 전공은 임상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은 계명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석사 마치고 나서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임상 수련을 했습니다. 이제 정신과 레지던트들하고 월급 똑같이 받고 직위도 똑같았고, 다만 이제 하는 역할이 달랐죠. 그래서 당시에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 8명, 그리고 심리학자 2명, 요렇게를 뽑아서 한년 차에 10명으로 해서 같은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레지던트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와 진료를 병행하는 거거든요. 우리들끼리 같이 수업 듣는 것도 있고, 스터디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진료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을 3년간 서울대병원에서 받았고, 이때 이제 했던 거는 의사들은 이제 약물 처방을 하고 주치의를 맡아서 진료를 하고, 하지만 이제 심리학자는 그걸 못 하거든요. 약물 처방도 못 하고 주치의도 못 맡고. 그럼 심리학자는 뭐를 했느냐? 당시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의사들이 의뢰하는 경우에 대해서 종합 심리 검사를 해서 심리 검사 보고서를 써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3년 동안 내내 진단에 대한 업무만 한 거예요. 심리 검사해서 진단적인 소견. 이 사람은 조울증인 것 같다. 왜냐하면 등등. 특히나 어떤 문제다. 이 사람은 조현병인 것 같다. 왜냐하면 특히나 다른 조현병하고 달리 이러이러한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진단에 관한 걸. 그래서 이제 3년을 그 수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부하는 거죠. 진단에 관한 한 어느 의사한테도 실력이 뒤지지 않는다 라고 이제 저 스스로는 진단 수련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86년, 87년, 88년 이렇게 3년 동안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임상 수련을 했고, 89년 3월에 이제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25년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이제 재직을 했고요. 그때 주로 가르쳤던 과목들은 심리검사, 심리치료, 심리상담,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뭐 이런 과목들을 가르쳤었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2013년도가 제가 학교에 쭉 있었으면 제 나이가 올해 내년 2월달이 제가 원래 정년퇴직이에요. 학교에 쭉 있었으면. 그러니까 정년을 한 10년 정도 남겨놓고 학교에서 일찍 나왔죠. 일찍 나와서 있다가 이제 2017년도에 지금의 이 재은심리상담센터를 이제 우리 김재은 선생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는 만들 때부터 이제 조현병 조울증 전문 상담기관이다 표방하고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심리학 안에서 세부 전공이 임상 심리학이지만 그 안에서도 더 세부 전공이 저는 조현병 조울증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약만 먹는 것만 가지고 사회생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현병 조울증이라는 병이 생겼을 때에
당사자 스스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가족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 이제 이 병을 치료하고 회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쪽을 제가 교육하고 상담해주고 하는 그쪽이 제 주 전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촛불 배정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동영상이 한 300편 이상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방금 이야기했고, 조현병 조울증 이 교육을 하는 가족하고 당사자분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이 교육은 1993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30년 된 일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제 스스로 자부하기를 조현병 조울증 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과정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서 심리학과 학부 석사까지 하고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가 3년 수련받고 박사과정 입학도 안 한 상태에서 대구대 심리학과 교수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때 당시 왜냐하면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3년을 제대로 수련을 받은 사람을 교수로 뽑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이 몇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박사과정 안 들어갔어도 관계없다, 우리는 수련을 3년 제대로 받은 사람 뽑으려는데 하고 저를 교수로 뽑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대구에서 계명대학교 박사과정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손명자 교수님이라고 제 지도교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쪽 정신장애인 재활 쪽으로, 정신장애인들이 다시,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쪽을 이제 공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그 공부를 하자라고 하셨고, 그래서 93년부터 시작해서 이 가족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미국에서 당시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가족 교육 교재를 6권인가 7권을 한글로 일단 먼저 번안을 했고, 그거를 번안했는 거를 가지고 참고해서 처음에 40쪽짜리 교재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후에 이제 계속 교육하면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2003년도에 그걸 자체적으로 정식 출판을 못하고 손명자 교수님 연구소에서 이제 냈던 책이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고 해서 2003년도에 책을 냈었는데, 그 책이 지금 봐도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 있고, 그런데 그 책은 이제 지금의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와서는 출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꼭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김재훈 선생한테 연락하면 판매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2003년도에 그 책을 썼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잡초인생이라 해서, 그거는 그냥 제가 당시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과의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걸 그냥 약간 수필 비슷하게 그렇게 쓴 책이 잡초인생이라는 책이 있고, 그 두 권의 책이 있는데 둘 다 다 정식으로 출판은 못했고 그냥 그 연구소 이름으로 그냥 찍어서 그냥 판매만 하고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30년 전에 93년에 이 교육을 시작해서 중간에 매주 토요일마다 열심히 교육하던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쉬었던 때도 있었고, 뭐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해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가족 교육에 관해서는 제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경험이 제일 많을 거다 스스로는 자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아는 지식도 한편으로는 책을 통해서 공부한 지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가족 교육을 하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가족분들 이야기를 듣고 가족분들을 통해서 배운 지식도 많이 있죠. 가족분들하고 우리 당사자들을 통해서 배운 지식도 많이 있고, 그런 걸 이제 계속 이제 제가 교육 자료에 계속 반영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치료법은 무엇인가? 오늘 요거를 공부할 텐데, 이 내용이 제가 요 앞에 기수, 제가 이제 요 기수가 지금 8기인데 7기 때에
4주간 네 번에 걸쳐서 이거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4시간씩 4, 4, 16, 총 16시간 동안 다룬 내용을 오늘 2시간 만에 지금 요약해서 핵심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교육을 하는데 기수에 따라서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어요. 똑같지 않고 제가 그러니까 어떨 때에는 관점 이야기를 엄청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에는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엄청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에는 요번에 이야기했듯이 미리 예고했듯이 증상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해보자 그럴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데 요 앞에 번에 7기 교육 때 관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자세히 이야기했던 그때 사용했던 PPT 이 PPT를 제가 이제 그 중에 핵심만 남기고 다 추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핵심 위주로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치료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예요? 자,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들 보면 병이다.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증상이 없던 증상이 나타나니까 요걸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증상이 있으니까 아, 이건 병 때문에 이런 증상이 오는 것이다. 라고 요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병이라고 하는 건 결국 증상이 나타나는 것. 요게 이제 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분야의 이 병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증상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증상이 심할 때도 있고 가라앉을 때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몇 달 경과하면서 아주 심한 시기도 있고 가라앉는 시기도 있고 하루 중에도 증상이 심할 때도 있고 덜할 때도 말짱하니 제정신일 때도 있고 휘황할 때도 있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하기를 붓기에 비유하거든요. 꼭 마치 우리 팔이 퉁퉁 붓고 다리가 퉁퉁 붓는 것처럼 퉁퉁 부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빠져서 멀쩡하게 보일 때가 있고 이게 이제 들쭉날쭉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 비교하자면 또 더더욱 그런데 조현병은 그래도 증상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현병도 1년을 있으면 약을 안 먹고 있다. 1년 내내 그 상태로 이상하냐? 그렇진 않아요. 1년 내내 심할 때도 있고 약 안 먹어도 조금 덜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조울증의 경우에는 그게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조울증은 조증 올라오면 두 달에서 세 달 보통 통상적으로 아니면 길어야 세 달에서 네 달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조증 같은 경우에. 그럼 올라왔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가라앉거든요. 그 다음에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면 조금 더 보통은 더 오래 오는데 보통은 뭐 짧게 지나가면 석 달, 넉 달 아니면 여섯 달 어떨 땐 아홉 달 이렇게 우울증은 조증은 좀 짧게 왔다 지나가고 우울증은 더 길게 오는데 이 우울증도 또 가만히 내버려 놔도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조울증의 경우에는 조울증은 이제 정식 진단명은 양극성 장애인데 우리가 그냥 조울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멀쩡한 시기들이 있다고요. 멀쩡한 시기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비유를 붓기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부었다가 빠졌다가 하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부었다가 빠졌다가 하는데 빠졌다고 해서 병이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이 점에서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증상이 없어지면 아, 나 이제 괜찮다. 병 나은 거 아니냐. 자, 증상은 저절로도 없어져요. 조울증은 조증 떴다가 내버려둬도 서너 날 지나면 저절로 없어져요. 그럼 이제 없어졌으니까 나은 거냐? 아니에요. 이제 다음에 되면 또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또 이게 또 붙는다고요. 또 조증이 또 올라오고 아니면 우울증이 또 오고 이렇게 조증 기간이 오고 우울증 기간이 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현병도 더더욱이 요즘에는 이제 약 먹으니까 더 잘 빠지잖아요. 조울증도 조증 떴다가 약 먹으면 원래는 그냥 두면 한 서너 달 갈게 한두 달 만에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약 먹으면 가라앉으니까 그러면 나은 거냐? 완전히 이제 괜찮아지면 아니 증상만 부었던 게 가라앉은 거예요. 증상만 표면 밑으로 가라앉은 거지 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조현병도 약을 먹으면 요새는 약이 좋기 때문에
증상이 올라왔던 게 금방 가라앉아요. 특히나 제가 이야기하는데 조현병 증상 중에 제일 잘 빨리 가라앉는 게 와해 증상. 와해 증상은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요게 와해 증상이거든요. 와해가 됐다는 건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disorganized인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논리적인 기능이 무너졌다 이 이야기거든요. disorganized. 조직화되어 있던 게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리 판단력이 없고 그래서 말을 하는데 말이 횡설수설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게 말하는 이게 와해된 언어고 그 다음에 와해된 행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자리에 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엉뚱한 행동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와해된 행동이거든요. 와해된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혼자서 실실 웃는 거 혼자 실실 웃고 혼자 종얼종얼 하고 다니고 이런 데에서 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드러눕기도 하고 전혀 이 상황에 안 맞는 행동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전혀 상황에 안 맞게 부적절하게 행동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와해된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이쪽 병이 참 희한한 게 겉으로 증상이 아주 현란하게 나타나면 약이 들어가면 빨리 잡혀요. 요새. 그래서 겉으로 현란한 건 오히려 빨리 잡히고 빨리 치료가 되는데 제일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은근한 게 제일 치료가 안 돼요. 은근한 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이게 속으로 병이 있는 이게 제일 약이 빨리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증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조현병의 주요 증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섯 가지가 조현병의 주요 증상이잖아요. 환각. 환각이라고 하는 건 감각 자극이 없는데 감각 자극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환각은 오감에 다 가능하거든요. 환청, 환시,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인데 이 오감에 다 가능하니까 환시, 환청, 환우, 환미, 환촉이거든요. 이게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중에 조현병에 제일 흔한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제일 흔한 게 환청이에요. 소리로 들리는 거. 요거고. 근데 이 환청이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은 안 좋은 소리로 들리거든요. 자기를 비난하고 나무라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이게 들리면 막 괴롭죠. 환청. 그 다음에 이제 환시. 눈에, 없는 게 눈에 보이는 거. 환청이 제일 흔하고 환청이 전체 조현병 환자의 절반이 환청을 봐요. 환청을 들어요. 그러니까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현병 환자의 70% 정도가 환각 경험을 하거든요. 환각 경험하는 사람 중에 또 절반 70% 정도가 목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환청을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조현병 환자로 볼 때는 절반 정도가 환청을 듣는다. 환시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전체 조현병 환자들 한 20%가 환시를 봐요. 그래서 환청이 제일 흔하고 그 다음에 환시, 그 다음에 환후, 환미, 환촉도 있고 환후 하는 건 냄새.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만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 거예요. 그래서 냄새 난다고 자꾸 창문을 열어요. 이런 데 들어와 있으면 자기한테는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 거죠. 환우, 그 다음에 환미는 물 같은 거, 뭐 보리찬물 이런 거 마시면 물이 쉬었다. 음식 먹으면 음식이 상했다. 음식이 독탔다. 이런 게 환미거든요. 음식 맛이 다르게 느껴져요. 물 맛이 다르게 느껴지고 환미, 그 다음에 환촉은 없는데 몸에 스물스물 벌레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누가 내 등 뒤에 와서 나를 확 끌어안는 느낌. 뭐 등등 이런 느낌들, 촉감으로 느껴지는 게 환촉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기본적으로 이런 환각 경험, 그러니까 환청, 환시, 환우, 환미, 환촉, 환각, 그 다음에 망상, 망상이라고 해서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 망상의 정의는 영어로는 false belief라 하거든요. 잘못된 믿음,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믿는 것. 이게 망상이고 망상의 전 단계가 오해고 착각이고 이런 거죠.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걸 망상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믿는 것. 그러니까 환각, 망상, 그 다음에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 다음에 음성 증상 이렇게 요 앞에 네 가지를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요 네 가지를 양성 증상이라 해요.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다 소리예요. 보통 사람들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거나 보통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조금 있는데 그게 많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소리를 안 듣는데 지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이게 그래서 이건 양성 증상이라고.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있는데 지는 없다. 그러니까 음성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감정의 결여. 먼저 감정을 잘 못 느껴요.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요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또 무의욕, 의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 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언증, 그 다음에 무쾌락증 그리고 또 무사회증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안 만나려 하고 도대체 재미있는 걸 못 느끼고 뭐 세상 관심이 없고 뭐 말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다 음성 증상이에요. 그래서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게 이제 조현병의 주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현병의 주요 증상 이런 거는 보통 사람들한테 없으니까 이런 게 나타나면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주변 사람들이 저게 뭐냐 도대체 망상을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아니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고 아니면 와해 증상이 겉으로 보기엔 제일 험악해 보이거든요. 와해 증상이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미쳤다 하던 게 꼬꼬꼬 돌아다니고 막 옷 이상하게 하고 돌아다니고 막 말을 해보면 대번에 와해 증상은 보이면 이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보면 저거 미쳤다 돌았다 저거 정신 나갔다 정신줄 났다 이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와해 증상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와해 증상이 약만 들어가면 깨끗하게 보름이면 제정신 돌아와요. 한 달이면 사람 말짱해요. 와해 증상은. 그게 제일 빨리 약이 듣고 그 다음에 약이 잘 듣는 게 제가 볼 때 환청 이런 쪽인데 환청, 환시 이런 쪽은 약 먹고 한 서너 달 되면 상당수 한 70% 정도는 70%, 80%는 환청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면 좋은데 약을 먹어도 환청이 안 떨어지는 환자가 한 20%, 30% 된다고요. 이 환자들은 약을 아무리 세게 써도 환청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 말고 딴 방법을 추가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망상. 망상의 경우에는 약 먹어도 바로 안 좋아져요. 한 먹고 좋아지려고 하면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한 6달 정도 먹어야 이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망상의 대표적인 건 망상은 피해망상, 뭐 과대망상 등등 이런 거잖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망상이 이제 어떤 망상들이 많으냐면 우리가 SNS 같은 게 많으니까 SNS상에서 누가 자기를 공격한다. 유튜브 댓글 같은 걸 통해서 자기를 공격한다. 뭐 SNS상에서 누가 자기를 공격한다. 그다음에 CCTV 이런 거 많으니까 CCTV가 집안에 설치돼 있다, 어디 설치돼 있다, 누가 나를 미행한다, 감시한다. 그 다음에 요즘 뭐 AI 이런 거 하니까 AI로 나를 뭐 감시한다,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CCTV, AI 이런 이야기들 쪽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 가수 누가 나를 좋아한다,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뭐 등등 이런 아이돌 가수 관련된 그런 망상들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나요? 하여튼 그다음 뭐 전통적으로 늘 마찬가지지만 이웃집 옆집 사람이 내를 해치려고 한다. 위에 사람 윗집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회사에서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나를 미행한다. 이런 종류의 망상들이 있고 이런 망상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튼 이 망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약만 먹으면, 그냥 처음 발병하면 흔히 약만 먹으면 병이 말짱하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약 먹고 조금 나아지는 데까지도 망상의 경우에는 한 넉 달에서 여섯 달 걸려요. 근데 그래도 완전히 이 망상기가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약만 먹고 망상이 떨어지는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전체 70에서 80%는 약만 먹고 망상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약만 먹고 망상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리 상담 받아야 됩니다. 심리 상담 안 받고 망상 안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증상에는 약이 없다. 음성 증상은 약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게 자기 감정이 차단되어서 감정을 못 느끼는 거. 감정을 못 느끼면 사람이 표정도 없고 무덤덤해요. 감정을 못 느끼면. 그 다음에 의욕이 없어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꼼짝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흔히 모르면 게으르다 하거든요. 부모들이 게으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증상이에요. 그런 것들, 사람들 안 만나는 거, 사람들 안 만나려 하고 사람들한테 관심 없는 거, 그 다음에 또 말이 전혀 없는, 그냥 물으면 그냥 예, 아니오만 대답하지 말이 없는 거, 무언증, 그 다음에 뭐 취미생활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하다못해 컴퓨터 게임도 안 하고 뭐 SNS 뭐죠? 스마트폰도 안 하고 이러고 틀어박혀 지내는 애들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무쾌락증인데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음성 증상은 약이 없다. 음성 증상은 사람의 공으로 옆에서 가족분들이 공을 들여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산책부터 같이 다니고 옆에서 계속 같이 뭔가를 해서 이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주요 증상, 조현병의 주요 증상이고, 그다음에 조울증의 주요 증상은 조증사파, 우울사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닉 에피소드, 그다음에 디프레시브 에피소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이저 디프레시브 에피소드, 주요 우울사파, 그다음에 조증사파, 경조증사파, 주요 우울사파라는데, 사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종류의 증상들이 있어서 그것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걸 우리가 사파라 그래요. 에피소드. 영어의 에피소드를 사파라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심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증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기간을 조증 사파라 한다. 경조증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기간을 경조증 사파라 한다. 그 다음에 우울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기간을 주요 우울 사파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에 조울증 양극성 장애는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순환성 장애가 있거든요. 1형이 제일 심한 거죠. 1형은 이제 조증사파가 왔을 때 망상이 동반되고, 흔히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정신병 증상이 동반되면 우리가 1형이라 그래요. 1형이라 그러고, 지금 아까 본인 경우에는 조울증 상태에서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했다 했잖아요. 왕이라고 생각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일형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걸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형일 수도 있고 이형일 수도 있는데, 흔히 보면은 일형의 경우에는 이 조증 시기에 정신병 증상이 같이 오면은 우리가 흔히 일형일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정신병 증상은 없이 사람이 그냥 붕 떠서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엉뚱한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 하고 사고치고 감정이 막 붕 떠서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양상을 보이면, 말이 억수로 빠르고 밤에 잠 안 자고 해서 이런 양상을 보이면 2형, 그러니까 1형과 2형, 그리고 순환성 장애는 그런 양상을 보이더라도 정도가 심하지 않고 내려가서 우울도 심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순환성 장애고, 그렇게 1형과 2형은 다 주요 우울 장애가 있어요. 한 번씩 가다가 심하게 우울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환성 장애는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경조증 사파 정도로 올라가고, 이 정도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주요 우울 사파까지는 안 떨어지고 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순환성 장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조울증으로 문제가 된 게 1형, 2형. 이쪽이 이제 순환성 장애는 약 안 먹어도 된다예요. 1형, 2형은 약 먹으라 하고 이제 흔히 그렇죠. 그 다음에 1형은 가능하면 약 끊지 말고 계속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조현병은 약 절대로 끊지 마라, 계속 먹으라, 이게 흔히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조울증은 1형 가능하면 약 먹으라, 끊지 마라. 2형은 경우에 따라서는 끊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의사들마다 하는 이야기의 차이지만 뭐 한 70%는 약 먹어야 되고 한 30%는 끊어도 된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역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 30%는 꼭 약 먹어야 되고 한 70%는 끊어도 된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요거는 달라요. 그런데 자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아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 섞였는데, 이게 붓기가 부었다 빠졌다 하는 것처럼 이제 주요 증상 이렇다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주요 증상이 나타나니까 아 이게 병이다 해서 가족들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의사한테 데려가고 그래서 이제 치료가 시작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주요 증상만 없어지면
치료가 다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제가 앞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 이게 붓기가 부었다가 빠졌다는 것처럼 그런 것인데 이거는 저절로도 부었다가 빠진다는 거예요. 멀쩡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조울증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렇고 치료 안 받아도 멀쩡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병 나은 거냐? 아닙니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요즘엔 약이 좋아서 약만 먹으면 빨리 가라앉는데 조울증도 조현병도 빨리 가라앉아서 약만 먹으면 멀쩡한데 멀쩡한 게 이게 약의 힘으로 들어가서 멀쩡하게 보이게 증상이 안 나오게 하는 거지 병이 나은 거냐?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주요 증상이 없어진다고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주요 증상 때문에 다들 놀라지만 진짜로 주요 증상이 제일 중요한 거냐? 그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주요 증상, 부수 증상 이야기하니까 용어 자체로 보면 그렇잖아요. 주요 증상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요 증상이라는 것 같고 부수 증상은 이건 약간 뭐 수반되는 거다. 옆에 따라 붙는 거다. 용어가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용어를 이렇게 붙인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진단을 내려야 되니까 진단을 내리려면 그래서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기준이 되는 증상을 주요 증상이라는 거예요. 조현병이라고 하려고 하게 되면 이 다섯 가지가 있어야 된다. 망상, 환각, 망상, 와야 되는 언어, 와야 되는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이걸 조현병이라 한다. 이렇게 진단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려고 하니까 이 다섯 가지 증상을 조현병 증상이다 내지는 정신병 증상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증상을 조현병의 주요 증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증상이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증상이라는 표현하고 본인 입장에서 제일 힘들고 괴로운 증상이다. 이 표현은 다른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 제일 힘들고 괴롭다. 다른 거예요.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은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부수 증상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밤에 잠을 못 자서 힘들다. 불안해서 힘들다. 도대체 불안하고 두려워서 힘들다. 이게 본인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절절 매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게 본인은 더 괴롭고 주요 증상은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울증, 흔히 조증 증상은 본인으로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증 시기는 진짜 본인은 차라리 막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오랜만에 살만 났는데 전 때때로 그런 이야기예요. 경조증 정도 떴는 경우에 조증이 완전히 심하게 떠서 정신병 증상이 막 동반되고 하면 빨리 가라앉혀야 되지만 경조증 정도 떴을 때 이게 심한 사고 안 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 가만히 내버려 둬라. 언제 저 기분 상태를 저렇게 좋은 살만한 상태를 언제 경험하겠느냐. 내버려 둬라. 신나게 그치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주요 증상이 제일 힘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주요 증상입니다.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이고 실제로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보다는 부수 증상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그 다음에 앞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하면 주요 증상 가라앉았다고 문제 끝난 거 아닙니다. 주요 증상이 가라앉았어도 여전히 부수 증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부수 증상까지 가라앉았어도 병 치료 다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도 그렇고 다들 착각하는 게 내가 증상이 없는데 내가 왜 약 먹어야 되느냐? 자, 요새 약이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또는 입원 안 하고도 문제 생겨서 약 먹으면 서너 달 약 먹으면 아가 말짱한 경우가 많아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그러면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나 이제 병 다 나은 거 아니냐 아무 증상도 없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침에 발뚝발뚝 잠도
아침에 빨다빨다 일어나기도 잘 일어나고 밖에도 잘 다니고 뭐 공부에도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느냐. 나 치료 다 된 거 아니냐. 잠시 그랬을 뿐이고 나 이제 다 치료 다 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이 들어가서 일단 눌러주고 있어서 괜찮은 거고 한 거지. 이게 병이 나은 게 아니다. 라고.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뒤에 가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주요 증상이 없어졌다,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해서 병 나은 거냐? 아니다. 부수 증상이 없어졌다, 병 나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조현병 증상이든 조울증 증상이든 한번 올라왔다 하면은 항상 이것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부었다 빠졌다 하는 거니까 지금 빠졌어도 다시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소에 빠져서 지금 병이 다 나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되고 이 시기에 지금처럼 공부를 해서 내가 내 병에 대해서 알고 상담을 받아서 내가 나 자신의 특성을 알고 그래서 이후에 다시 붓기가 올라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렇게 증상이 아닌 문제들인데, 자, 주요 증상은 앞에 방금 이야기했어요. 조현병의 다섯 가지 증상이 주요 증상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그걸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울증은 주요 증상에 해당되는 게 조증사파, 경조증사파, 그리고 주요 우울사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일정한 선이죠. 보통 사람들의 에너지 수준은 조울증은 두 가지로 정의하거든요. 하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하나는 감정으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조울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에너지와 감정의 기복이 보통 사람보다 심한 게 이게 조울증이에요. 에너지와 감정이 완전히 업되는 시기가 조증 시기고 에너지와 감정이 다운되는 시기가 이게 우울 시기예요.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에너지와 감정 중에 감정을 더 중요하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조증 시기에는 감정이 기분이 붕 뜬다. 기분이 붕 떠서 어떻게 한다. 우울 시기에는 기분이 확 가라앉아서 어떻게 한다. 일반적으로는 기분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제 경우에는 기분과 에너지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기분은 부차적인 겁니다. 조울증의 양극성장애 가장 중요한 큰 특징은 에너지의 기복입니다. 조증 시기에는 에너지가 확 동원되는 시기가 이게 조증 시기예요. 그 다음에 우울 시기는 에너지가 빠져서 앵꼬난 시기가 우울 시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 조울증의 문제를 에너지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에너지가 확 동원되는 시기에는 이거 어떤 면에 좋은 거예요. 동원된 에너지를 제대로 쓰면 이게 공부하는 데 에너지 쓰면은 공부가 성적이 확 올라간다. 시험 치면 어떤 시험이든 다 붙는다고 보면 돼요. 에너지가 확 동원될 때 공부하는 데 쓰든 일하는 데 쓰든 그러면 되는데 이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대인관계 문제에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되면 남들하고 싸우는 데 쓰고 여자 문제에 필 꽂히면 맨날 스토커처럼 그 여자만 쫓아다니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되고 돈 같은 거 쓰는 이런 거 뭐 자기 명품 사고 뭐 이런 데 꽂혀버리면 완전히 돈을 흥청망청 쓰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렇게 돼서 사건 사고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그 다음에 우울 시기에는 에너지가 확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울 시기에는 기다려야죠. 에너지가 다시 찰 때까지 나 지금 휴가 받았다. 생각하고 다시 에너지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고 에너지가 조금 차오르면 그걸 날려버리고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로 날리느냐?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비난하고 우울 시기에는 절대로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만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차오르려면 그거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는 데 쓰고 차오르려면 비난하는 데 쓰고 이러니까 에너지가 안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 주변의 가족들도 가만히 쉬어야 되는 애를 억지로 이러면 안 된다고 끌고 어딜 자꾸 다닐라 하고 자꾸 집 밖으로 내보낼라 하고 하니까 에너지를 다시 차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담기관에 가더라도 우울증일 때에는
억지로라도 하루에 너무 많이 자면 안 된다. 억지로라도 깨워서 밖에 내보내야 된다. 햇볕 쬐게 해야 된다. 운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 우울증에 대한 처방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울증에 대한 처방은 무조건 잠 많이 자는 것. 하루 20시간씩 자도 된다. 잠이 보약이다. 일단 많이 자라. 그 다음에 일단 꼭 해야 되는 일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최대한 많이 자고 최대한 많이 쉬고 개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다시 차오를 때까지. 그래서 스스로에게 휴가라고 선언해라. 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나는 휴가 기간이야. 나는 휴가를 즐길 자격이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제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주요 증상이 생겨나기 때문에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조울증의 경우에는 조증사파 또는 병조증사파 또는 주요 우울사파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이거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없애면 그게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게 올라왔으면 아, 얘는 또는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나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구나. 조울증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게 조증 증상이 가라앉았더라도 지금 아무 조증 증상 가라앉고 나면 우울증 증상 가라앉고 나면 평상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멀쩡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멀쩡한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멀쩡하지만 다시 또 조증이 올 수 있고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울증은 그러니까 조울증은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똑같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덥고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춥다. 이게 조울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봄이고 가을이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이 봄이라 할지라도 또 지나면 여름 온다. 또 지나면 한겨울 온다. 이걸 우리가 알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추어 잘 살 수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한겨울에 맞추어 잘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잘 대비할 줄 아는 게 이게 이제 조울증에 대한 대비책이에요. 그 다음에 조현병도 마찬가지인데 조현병 증상이 있었다. 내가 자 환청을 들었다 또는 망상이 있었다 또는 와해된 행동을 보였다 등등 했는데 약이 들어가서 가라앉혔다. 약이 들어 가라앉혔다 해서 나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 약이 들어 가라앉혔지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후로 어떻게 나 자신을 관리해 나가야 되지? 가족은 이 애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지? 요거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자, 주요 증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요 증상이 없어졌다 해서 병이 치료가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다들 처음에 병이 생기면 이 점에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없던 주요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화들짝 놀라고 이것만 없어지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게 치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없어지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치료도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증상보다도 오히려 부수 증상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 다들 보면 우리가 이제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병이 발병하려고 하게 되면은 발병하기 한참 전부터 시작해서 미리 조짐이 있어요. 그게 전구기예요. 전구기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들은 아 그러고 보니까 한 몇 달 전부터 애가 조금 달랐던 것 같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몇 달 전부터가 아니에요. 적어도 몇 년, 그리고 몇 년도 보통 없어요. 적어도 10년 이상. 이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애들은 달랐어요. 딴 애들하고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구기, 활성기, 그리고 회복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구기 증상, 자, 이 애들은 제가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조현병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애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애들하고 달라요. 다르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저는 조현 기질이다, 조울 기질이다 이야기하는데 마치 우리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는 것처럼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우리 10명 중에 9명이 오른손잡이고 10명에 1명이 왼손잡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문화권이나 똑같아요.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똑같고 어디나 간에 무조건 10명 중에 9명은 오른손잡이, 10명에 1명은 왼손잡이예요. 그처럼 왼손잡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들 이 사회 속에는 100명 중에 1명의 조현 기질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현병의 발병률을 우리가 100명에 1명으로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0명 중에 2명 조울 기질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열의 하나가 왼손잡이인 것처럼 100의 하나는 조현이고 100의 둘은 조울이고 그러면 그렇게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기질을. 근데 뒤에도 이제 뒤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걸 선순환, 악순환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진 이 기질적 특성이 환경하고 잘 만나면 그때부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의 강점으로 작용하는데 환경하고 이게 잘 못 만나면 그때부터 악순환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불편하고 환경하고 잘 못 만난다는 건 이 기질이 칭찬받고 지지받는 게 아니라 자꾸 단점이라고 지적받고 주변에서 뭐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불편함이 시작되면 자기도 그럼 문제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자, 이게 잘 안 맞기 시작하면은 뭐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처음 시작될 때는 항상 불안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불안하다. 학교를 편안한 마음으로 못 가고 자꾸 애가 학교 가는 걸 힘들어한다. 이런 거예요. 불안하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자꾸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 이런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보면은 학교 장면이나 밖에서 먼저 이런 불편함이 시작이 돼요. 불안이. 근데 이렇게 밖에서 뭔가 불편해졌을 때 집에 와서 애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빨리 알아차리고 상황을 해결해 주거나 또는 집에서라도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 애들이 또 힘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그래도 잘 생활하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밖에서 불편하고 불안한데 집에 와서 지지받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밖에 또 나가면 또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점점 이제 문제가 꼬여가는 거예요. 자기 딴하는 애를 써요. 적응하려고. 어떻게든 이걸 이 불안하고 불편한 걸 해결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이 약간의 증상들이 가벼운 증상들, 문제들이 시작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불안. 불안이 제일 첫 시작이에요. 불안이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항상 잠을 잘 못 자요. 불면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로도 이제 병 관리를 하면서 자, 얘가 잘 지내는지 잘 못 지내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가장 첫 번째 단서가 잠이에요. 잠을 잘 자나 못 자나. 스스로도 그래요. 내가 잠을 잘 자는 시기는 그래도 내가 비교적 잘 지내는 시기예요. 잠을 못 자면 잠을 잘 못 이룬다. 내지는 중간에 자다 말고 자꾸 깬다. 잠을 깊이 못 잔다. 자면서 계속 악몽을 꾼다.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이러면 요거는 무조건 뭔진 모르지만 요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스스로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잠이 첫 번째 단서예요. 제일 중요한 단서인데 아무튼 그래서 요게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건 요런 거예요. 우리가 동물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면 초원에 우리가 동물들이 있는 걸로 생각하자면 초식 동물들이 풀 뜯어먹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다가 주변에 뭐가 맹수가 나타난 것 같다 싶으면 그때는 긴장하잖아요. 바짝 귀를 곤두세우고 요게 불안이에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육계통으로 이야기하면 긴장되는 거고 바짝 경계 반응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느껴서 딱 이렇게 몸이 웅크러들고 딱 경계 반응에 들어가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요게 불안 반응이거든요. 요런 상태. 요 상태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다음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도망가든지 아니면 맞서 싸우든지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불안 반응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안 반응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요거를 자기가 잘 해결을 해내면 다음 단계로 안 갈 텐데 해결을 못 해내면 다음 단계로 우울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분노가 오기도 하고 분노라고 하는 건 이제 싸우는 거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제 화내고 요거는 싸우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불안, 불면증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후에 조금 심해지면 우울이 오기도 하고 또는 분노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외로움 했지만 이제 대인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하면 이제 외로움, 공허감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수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겉으로 볼 때 우리가 가족들이나 딴 사람이 볼 때는 지금 환청이 문제다, 망상이 문제다, 조증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실제로 상당수 조울증 환자들은 외로워서 죽겠다. 공허감, 외로움, 조울증의 매우 큰 문제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워서 절절 매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걸 충족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뭐를 잘하는 거예요. 조울증인 환자들은 외로워서 절절절절 매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조현병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안전의 욕구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필요한데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건 늘 불안해서 절절 매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늘 불안해서 절절 매고 누가 나를 항상 감시하는 것 같고 이 느낌이 엄청나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주요 증상보다 부수 증상이 본인으로서 훨씬 더 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 그 다음에 주요 증상이나 부수 증상보다 오히려 증상이 아닌 문제가 본인한테는 더 괴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증상이 아닌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약물을 먹기 시작하면 약물 부작용 때문에 괴로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증상, 이거에 괴롭다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보면 가족 갈등, 왕따 피해, 사회적 고립 이런 문제들이 괴로운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오게 되면 사회적 붕괴, 흔히 심리적 붕괴 이런 게 동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백수로 지내는 거 아무 내 역할이 없는 거 이게 괴롭다. 심리적 붕괴, 완전히 좌절되고 자존감이 바닥이고 이런 거가 괴롭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부정적 처우에 따른 불쾌감 그리고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따른 문제들 이런 게 괴롭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 우리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는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잘 모르면 주요 증상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이것만 없애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부수 증상 특히나 그중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 또 그러니까 조현병에서는 안전의 욕구가 문제가 되고 조울증에서는 인정 욕구가 문제가 되거든요. 조울증은 인정받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게 전부 다 외로움하고 관계가 돼요. 외롭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외롭기 때문에 뭔가를 통해서 외로움을 충족하려 해요. 사람을 통해서 충족하려 하고 업적을 통해서 충족하려 하고 이게 조울증의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주요 증상보다 부수 증상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주요 증상이나 부수 증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정말로 더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10분간 쉬겠습니다.